오늘은 이제 유도를 하고 스쿼트에 대해서 약간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. 스쿼트랑 시간이 좀 더 되면 데드리프트까지. 왜냐면 이론이 분명히 뒷받침 돼야 나중에 제가 또 스쿼트 영상을 준비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그 영상을 조금 더 보편적이고 정확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론 공부를 조금 오늘은 해보려고 합니다. 유도 영상도 찍어서 바로 같이 올리도록 할게요. 아,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아우르트씨 승석 중기불란 아닌가요? 오늘 재밌었어. 어? 안녕하세요. 김상형 그 비포 사진 그거 빨리 결과 만들어야죠. 아 죄송합니다. 자, 분발하겠습니다. 너무 많이 먹으니까 살이 잘 안 빠진다. 와 시간이 진짜 빠르네요. 1월이 완전히 계획했던 것처럼 흘러가지는 않았지만 잘 보내고 있는 것 같긴 해요. 일단 저녁에 그 홍대를 갈 거예요. 전에 나왔던 나구님, 나구님과 오늘 저녁을 먹기로 해가지고 출연합니다 오늘. 그래서 아마 제가 먼저 직장인이시더라고요. 그래서 회사가 끝나고 와야 되기 때문에 저는 대학생 백수니까 먼저 가서 시간을 좀 보내고 있으면 아마 오실 거라고 믿고 저녁을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요. 홍대를 잘 몰라서 뭐 가도 맨날 똑같은 것만 먹으니까. 아무튼 오늘 밥을 사주신다고 하니 맛있게 먹겠습니다.
그러면 이따 홍대에서 봐요. 지금 홍대 도착해서 이거 보조 배터리 사고 정문으로 가고 있어요. 다시 마주치지 않도록. 오늘 별로 안 춥네. 근데 이거 유리, 액정 유리로 바꿨는데 이게 15,000원이고 이거 15,000원이어가지고 3만원을 벌써 썼습니다. 역시 사람이 엄청 많아요. 너무 많아. 아무도 나를 신경 안 써. 아니 아직 안 먹었어요. 반갑습니다. 오 차도. 잘 찾아왔네요 그래도. 나 사실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여기 왔어. 근데 혼자 왜 이렇게 일찍 나왔어? 오늘 학교 없어. 이거 여기다 옮기면 된다고? 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부어서. 인스타는 그럼 언제부터 하는 거야? 지금 5,000명 넘었죠? 아니, 안 넘었죠? 4,000? 4,000? 이런 건 좀 넘은 거 같아. 빨리 넣어줘. 유튜브로 아예 그냥 인스타 아이디를 이렇게 알려줘? 그럴까? 그럼 달라나? 보통 자기 이렇게 유튜브 하는 사람들 보면은 꼭 앞에 자기 인스타 아이디 같은 거 이렇게 꼭 올리던데. 외국인 그런 것도 있고 진짜 신기한 게 나는 그 운동 영상도 올리면서 피카츄 같은 것도 올리고 나는 두 마리밖에 할 수가 없거든. 내가 뭐 남자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진짜 운동을 하면서 아 언니 자극 받아요 막 이런 애들 있고 어, 나 아프니까 어, 언니 인내줘 나도 나 아, 그런 증세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막 다이렉트가 엄청 많은 거 아니야? 진짜 봐. 진짜 귀여워. 얘네는 약간 막 손을 핥히면 어떡해? 에이 설마 아니야 고양이들은 믿을 게 못해. 핥힐 거야. 아, 진짜 좀 커. 아이고. 와, 진짜 귀엽다, 근데. 근데 얘네 싫어하는 것 같은데. 왜? 지금 부평역에 도착했어요. 그 원래 지하철 갈아타고 가야 되는데 그 아빠도 오고 계시는 길이라고 해서 여기서 만나서 가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아빠 기다리고 있어요. 아빠가 오셨네요. 안녕하십니까. 아, 비 오네.